화채 얘기만 해도 웃기대. 화채요? 아, 화채는 진짜. 와, 난 정말 언니. 아니, 여러분 진짜 억울해요. 저는 살면서 처음으로 조서를 틀렸는데 윤경이가 그렇게 언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언니, 이제 언니가 그때 씻으러 간다고 받아달래요. 그래서 오케이 이러고 기다렸는데 언니가 왔대. 나갔어. 문을 열었어. 조용해. 고요해. 고요해. 나는 언니가 말하자마자 달려가가지고 보통 이제 앞에 두시고 사진 찍고 가시면 엘베 닫히는 소리 들리거나 해야 되는데 맞아, 너무 맞아. 고요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아, 1층에서 바로 누르셨나 보다. 빨리빨리 하시려고 해서 한 3분간 서 있었어요. 뭘까? 왜 없지? 닫고 희니! 희니! 희니 진짜. 안 왔다니까? 없어! 이래서 식구가 못 들어. 이러고 언니 나올 때 희니 안 왔다니까? 이러니까 어? 왔대! 왔다니까? 하고 잠시만? 헐. 맞아, 회사로 벌써. 시켰어가 된 거예요. 진짜 화채를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 드디어 시켰는데 회사여가지고 너무 맨모아서 매니저님한테. 진짜 약간 동아줄 붙잡는 마음으로, 매니저님 혹시 회사세요? 이랬는데 회사신 거야. 그래가지고, 진짜 죄송한데, 저희가 화채를 거기로 시켜버렸어요. 해가지고 매니저님이 갖다 주신다고 하셔가지고, 갖다 주셨어요. 근데 매니저님도 짱 웃겼어. 저말인가요? 딱그 듣자마자 잘 먹을게. 맞아. 이게 그래서 너무 웃겼어. 우리가, 아, 매니저님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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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드세요. 저희 그냥 새로 시킬게요. 근데 매니저님이 아니야, 갖다 줄게. 이러셔가지고, 갖다 주셨어. 듣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포켓번치 전참시 나가면 진짜 웃기겠대. 아, 진짜. 약간 극한 직업, 진짜 극한 직업. 저희는 다른 거 가끔 필요 없을 것 같아. 진짜 웃겨. 뭔가 조용하다 싶으면 자기 전에 문 일이 터져. 그리고 약간 매니저님이 막내는 육아하시고요. 소희까지 육아야. 소희까지 육아고, 우리부터 좀 케어 단계로 넘어가시지. 맞아. 아, 육아래. 아니, 진짜 웃겨요. 도토리즈랑 매니저님 이야기하고 보면 맨날 막 다현이랑 특히 막 티키타카가 많이 있는데, 매니저님이 막 스케줄 도중에 이제 쉬는 시간에 막 저희랑 이야기를 할 때, 뭐 예를 들면, 다현이가, 매니저님, 만약 장난치면, 다현아, 말은 이렇게 해야지. 이러면, 싫은데요? 싫은데요? 왜 이렇게 맞아. 장난쳐요, 다현이가. 왜요? 막 귀여워. 이러면서 막 장난치면 매니저님 옆에서 또막 한숨 쉬면서 아휴 막 이러고 저희는 또 웃고 그거 들으면서 대기실에서 쌤이랑 같이 진짜 웃겨 너무 귀여워 다현이랑 매니저님이랑 이야기하는 거 진짜 소희도 막 합쳐지면 더 맞아, 맞아. 귀여워 전에 다현이랑 같이 둘이 차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이제 다현이가 뭐 듣고 있었나 하고 못 들었어요. 그래서 매니저님이 다현아 하고 불렀는데, 못 들은 거지. 그래서, 다현아? 다현아. 이러고 이제 포기한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현이가 매니저님을 불렀었는데 매니저님 했는데 못 맞아, 들었나봐. 매니저님도 못 들었어. 근데 당시 일부러 매니저님이 삐져가지고 답안 아, 하고 그런 거야? 둘이 맨날 그런 게 많아요. 서로 일부러 막저말안할 건데요? 매니저님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안 해. 조용단 그래도 하고 싶어 다 해봐. 되나 봐, 되나 봐 이러면서. 다현이가 유일하게 멤버들 중에 매니저님의 반박할 수 있어. 어, 맞아. 왜요? 왜요? 아니, 매니저님이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막 그럼 이러면서. 이제 진짜 귀여운 거 전가요. 매니저님이 정말 깔끔하게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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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하면 됐어요. 진짜 귀여워. 막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정다현한테 매니저님이 정다현 또 이제 또 이렇게 시골에 친구 파니까 제가 언제요? 맞아. 제가 언제 그랬어요? 그리고 약간 다현이가 유일하게 역공이 아, 가능해. 맞아. 다현이랑 소희가. 아, 맞아. 다현이랑 소희는 장난치면 막, 매니저님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매니저님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매니저님만 고통. 맞아. 멤버들이 편하게 있다 보면 이제 가끔 다리를 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맞아, 맞아. 매니저님이 바른 자세 하면 저한테 좋으니까 소희 이제 그때? 맨날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계속 매니저님이 말해서 소희가 한번 다리 풀고, 또 말해서 또 풀고, 세 번째 때인가 두 번째 때, 매니저님이 다시 소희한테, 소희야. 내 다리 꼬지 말라 그랬잖아 다리가 골반 틀어진다고 막 이러니까 아이고 반대로 꼬면 되죠 이러면서 다리 맞다. 반대로 꼬아 그래서 매일 또 한숨 쉬고 가시고 다현이 수능 보면 사춘기 끝나는 아니야 소희가 아직 그 육아 담당 같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현이도 2년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성인 되고 나서도